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흥시 대표 축제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 축제인 시흥 갯골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 예술 놀이터를 주제로 시흥 갯골 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두 개 대표 프로그램과 체험, 공연, 특별 프로그램 등 총 21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시흥 갯골 축제의 고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전과 차별화된 축제 환경을 도입함으로써 15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흥 갯골 축제는 지난 축제의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강화하며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대표 생태축제로서 차별성 강화입니다. 이번 축제는 시흥 갯골 생태공원 생태자원을 살리는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갯골 패밀리언은 재미와 친환경 가치를 모두 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물찾기를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태 퀴즈 놀이, 미션 수행 등을 축제장 곳곳에 숨겨진 20개 보물을 획득하는 것으로 미션 놀이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특히 갯골 생태공원의 랜드마크인 흔들전망대에 설치된 야간 경관 조명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점등을 진행하며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 갯골 숲지, 소금, 갈대, 가을꽃, 버디 노루터 등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각종 체험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정 구조물 없이 갯골 자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어쿠스틱 음악제는 기존 1일 2회 진행해서 올해는 토, 일, 2회 진행을 확대합니다. 이 밖에 풀뿌리 연주를 직접 체험하는 풀뿌리 교실, 갯골 잔디밭에서 즐기는 야외 독서 프로그램 갯골 책방, 갯골에 설치된 피아노를 연주하며 자연을 즐기는 피아노 숲 등을 새롭게 운영하며 갯골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주력했습니다. 둘째,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편리한 축제 지향입니다. 올해 시흥 갯골 축제는 관광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늘리고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무장의 환경 구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전동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를 확대하고 축제 시설 자체에 경사불 부분을 설치했으며 무대 객석과 피크닉 구역에 배려 프로존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개 불과했던 이동 화장실은 올해 12개로 확대하고 구역별 표지판을 설치해 안내도를 높였습니다. 축제장 곳곳에 설치했던 정수기는 더욱더 편리 이용을 위해 정수기 부스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도시락 취식과 휴식이 가능한 피크닉존을 설치해 시민이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축제 홈페이지와 취식존 입구에 음식 가격을 제시하는 먹거리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고 물가 모니터단을 운영함으로써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탄소,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친환경 요소 확대입니다. 시흥 갯골 축제는 탄소 발자국 줄이는 차 없는 축제입니다. 올해는 셔틀버스 확대 친환경 전기 발전차 도입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3일간 축제 동안 총 114대 셔틀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운행 계획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축제장 내에는 종이 리플렛, 일회용품에 없애고 모든 먹거리는 다회용기로 제공됩니다. 또 분리수거를 위한 갯골 클루존을 보강하고 쓰레기 대가절기 등 탄소중립 캠페인을 진행하며 비건 음식 구역을 운영으로 비건 문화 경험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업사이클링과 재생에너지 체험할 수 있는 에코노트를 신설해 환경을 보호하고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 인적 자원 활용입니다. 시흥 관광, 문화, 환경, 교육 분야 청년 단체,
사업체와 함께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협업했으며 지역 청년들이 축제 프로그램과 시금 장터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공모를 통해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또 시민대상 축제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인 시흥 갯골 축제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민이 축제를 참여를 통해 갯골 축제 지속 가능성을 직접 점검하고 생태 축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 지속 가능 모니터단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시흥 갯골 축제가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공직자 유대감을 강화하는 등 축제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꾸준히 경험과 성과를 쌓아온 시흥 갯골 축제가 내년 뜻깊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번 갯골 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기준으로 삼아 내년에 더 큰 도약을 이뤄낸다는 사명감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 축제, 누구나 즐기는 모두의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오는 9월 27일 19번째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시흥 갯골 축제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